안녕하세요. 우리말 겨루기 엄지인입니다. 흔히 어떤 일에 반해서 꼼짝을 못할 때 사죽을 못 쓴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죽은 잘못된 말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를 못 쓸 만큼 좋아한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 사족을 못 쓰다 또는 사지를 못 쓰다가 맞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말 겨루기 우리말 공부라면 사족을 못 쓸 만큼 우리말을 사랑하는 다섯 분의 도전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이분들과 신나는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1단계 1단계 명사 맞추기입니다. 주어진 명사와 앞뒤 초성을 보고 두 개의 명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단계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김영미 씨 빠르셨습니다. 벼룩시장, 시장 바구니. 벼룩시장, 시장 바구니. 맞습니다. 김보경 씨. 앞뒤. 네, 시간 지났고요. 50점 감점 되셨습니다. 오영주 씨. 앞뒤, 뒤풀이. 앞뒤, 뒤풀이. 정답입니다. 제비. 유수정 씨. 공중제비, 제비꾼. 공중제비. 제비꾼. 제비꾼. 아닙니다. 김보경 씨. 공중제비, 제비꽃. 공중제비, 제비꽃.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오영주 씨. 피땀, 땀방울. 피땀, 땀방울. 정답입니다. 다시 오영주 씨. 염소 수염, 수염 뿌리. 염소 수염, 수염 뿌리. 정답입니다. 유수정 씨. 된서리, 서리빨. 된서리, 서리빨. 맞습니다. 김보경 씨. 톡굽 장난, 장난 꾸러기. 정답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 드립니다. 양반. 김보경 씨. 바깥 양반. 양반 걸음. 바깥 양반, 양반 걸음. 맞습니다. 오영주 씨. 겉멋 멋쟁이. 겉멋 멋쟁이. 정답입니다. 1단계 마지막 문제, 열 번째 문제 드립니다. 국. 또 오영주 씨네요. 동치미국 국거리. 동치미국 국거리. 정답입니다. 네, 1단계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현재 점수 김영미 씨 250점, 유수정 씨 200점, 김보경 씨 300점, 이계훈 씨 200점, 오영주 씨 450점입니다. 네, 오늘의 시청자 문제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오늘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우리말 겨루기 누리집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2단계 1대4 연상난말 맞추기 대결. 도전자 한 명이 출연자 4명과 500점을 놓고 대결한다. 도전자의 획득 점수는 정답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제2단계를 맞췄을 때 점수가 높은 3명은 제3단계에 진출한다. 일기로 차곡차곡 쌓은 우리말 실력을 공개한다. 김영미 씨. 추억거리 만들고 마지막 문제 열어보자. 궁금한 것은 못 참거든요. 마지막 문제 열어봐야겠지요. 평소 일기를 매일매일 쓰시나 봐요. 남편을 만난가 동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31년 됐네요. 31년 동안요? 예. 이 일기 때문에 또 우리말 공부도 되셨다면서요?
우리말 공부도 됐지. 어떻게요? 딸내미, 제가 계속 딸내미로 썼어요. 리얼. 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부터 니은을 썼지요. 많은 공부가 됐지요. 그런 식으로 맞춤법도 교정하고 띄어쓰기도 교정하고. 그럼요.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우리말 공부를 31년째 해오신 분이십니다. 김영미 씨. 김영미 씨와 함께 2단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시어드립니다. 1, 2, 3, 4, 5번 중 어떤 제시어? 5번 하겠습니다. 5번 투정과 관련된 문제 선택하셨습니다. 한 글자 낱말입니다. 멈추겠습니다. 제시어 투정 하나 열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모두 답 정리해 주시죠. 지금 투정 이미 나와 있는 단어만 보셨어요. 밥 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예, 하는 생각에. 자, 김영미 씨. 모험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김영미 씨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밥이라고 쓰셨네요. 일단은 정말 승부수를 거셨는데 과연 네 분 어떤 답 쓰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은 밥, 김보경 씨는 때, 오영주 씨는 답을 못 쓰셨네요. 김보경 씨는 때. 아무래도 투정을 부리는 게 때를 쓰는 거니까 네. 때라고 썼습니다. 아, 어떠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좋은 말을 하나밖에 안 받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운에 맡겨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도움 말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레 뜸. 뭘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도움 말. 고봉. 밥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예. 네 번째 도움 말. 진지 정답 확인합니다. 네, 밥이 정답입니다. 지레뜸은요, 뜸이 들기 전에 밥을 푸는 일을 지레뜸이라고 합니다. 김영미 씨 시작이 좋았는데요.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푸실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 글자 낱말입니다. 곁방망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움 말. 촌철살인. 멈춰볼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움 말. 옹알이. 멈춰볼까요? 멈추겠습니다. 네, 여기서 멈춥니다. 답 적어주세요. 네. 자, 세 가지 도움 말 봤는데요. 김영미 씨의 답 확인하겠습니다. 말이라고 쓰셨네요. 자, 김영미 씨의 답은 말입니다. 네 분 답 함께 보겠습니다. 세 분은 말이고요. 김보경 씨 애. 왜일까요? 옹알이밖에 모르겠습니다. 옹알이밖에 모르겠어서. 네. 마지막 도움 말 한번 확인해 보죠. 수다. 정답 확인합니다. 말 맞습니다. 곁방망이는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옆에서 덩달아 거드는 말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촌철살인,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시키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김영미 씨, 현재 점수 750점입니다. 출산까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정답을 외친다. 유수정 씨. 어제는 태교의 달인, 오늘은 우리말 달인. 아들, 힘내자. 진짜 만삭이세요. 혹시 지금 몇 개월째인가요? 지금 막달이거든요. 마지막 달.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출산일이. 2주 정도 남았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네. 오늘 정답을 외치면서 애를 낳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꼭 달인에 도전하겠습니다. 이야, 우리말 종이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요. 2단계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어드리겠습니다. 선택해주세요. 1, 2, 3, 4번이 있습니다.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 방석과 관련된 문제 선택하셨습니다. 한 글자는 한 말입니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 고린전.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모두 답을 적어주시죠. 고린전 나오자마자 자신 있게 멈추셨네요. 첫 단어 보고 모험을 걸어볼까 했는데요. 네. 한 단어 더 보고 좀 확신이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답을 쓰셨는지 보겠습니다. 돈이라고 쓰셨습니다. 이 고린전 뜻 혹시 아세요? 짠돌이를 흔히 일컬어서 하는 말이 고린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네. 돈이란 답을 썼습니다. 아, 돈. 돈방석.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 유수정 씨가 제일 좋아하는 돈을 쓰셨습니다. 네 분 다 과연 어떻게 쓰셨을지 보겠습니다. 오, 세 분 돈, 김영미 씨는 솜이네요. 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맞는 것 같아요. 도움말 두 개 봤는데요. 세 번째 도움말 확인해 보죠. 우수리. 우수리. 뭘 사고 남는, 남겨주는 돈을 혹시 우수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그래서 돈, 계속 돈이라? 네, 지금 계속 돈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도움말은요? 지갑. 정답 확인합니다. 네, 돈 맞습니다. 고린전은요, 보잘것없는 푼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수리, 유수정 씨가 맞춰주셨네요. 물건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을 우수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잘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 글자 한 말입니다. 별바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움말. 가오리. 멈추겠습니다. 네, 모두 답을 적어주시죠. 이번에도 도움말 딱 두 가지, 별박이, 가오리만 보셨습니다. 어떤 답 쓰셨는지 보겠습니다. 연이라고 쓰셨습니다. 유수정 씨 답은 연이고요. 네 분은 어떤 답일까요? 모두 답을 연이라고 쓰셨는데요. 도움말 그래도 계속 볼까요? 세 번째 도움말 보여주시죠. 싸움. 네 번째는